이 김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저는 진행에 공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소병철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이 질의를 할때 내려와서 질의하는 거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십시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감사 기관인 감사원이 공수처를 기관 감사해가지고 그 직후에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가지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데 여기 있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에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아니,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을 최고의 상대로 그로테스크라니.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피압수자로 해가지고 그 기관에 압수수색을 하는 이 기괴한 모습에 검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도읍 위원장께서 수사 주체가 있고 수사의 객체 피압수자 피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답변을 하라고 수사 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김도읍 위원장 수사를 대한민국 그렇게 기관장들은 배웠느냐 그로테스크가 겁니다. 뭐예요? 의사진행만 하는 겁니다.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김도읍 위원장에게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고 할말안할말 내가 가리 지금 가면서 문제 해야지.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장. 금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박봉계 의원, 예? 말 가리 가면서요. 그로테스크가 뭡니까? 예? 기관장들 그걸 못 모아놓고. 알아들으면 할수 없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민주당의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법무검찰관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발언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을 지금 수사 대상을 잡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발언한 게 전부인데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임 법무부 장관, 여기서 전임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신있게 그럼 내 이름을 맞습니다. 얘기하든지. 그리고 맞습니다. 땡땡땡땡? 입에 담기 어려워서 창피한 줄 아세요? 땡땡땡이라 하세요. 창피한 줄. 내가 했던 발언도 아니고 내가 당에서 우리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이 법사위에서 피의자 편을 들어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한때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법사위원을 같이 했던 동료 의원의 질의를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 위원장의 깜냥이요? 그렇지.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그러다가 응? 다 불타 죽습니다. 김도 위원장. 네, 그렇게 경고합니다. 법치주의를 다 흔들고 불타 싶어요? 죽어요. 아시겠어? 다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 그래도 정부 기관장들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그로테스크 뜻이 뭐예요? 예? 사과 안할 거예요? 예? 정치 차리시라고. 사과 안할 거요? 막말은 장동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홍교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문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검찰이 이 수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검찰도 그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본인 할 말씀 다 하고 위원장님을 향해서 듣기 힘든 표현을 해가면서 하신 말씀 다 하시고 나가버리셨는데 그때 박봉계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사 그렇게 배웠냐라고 이렇게 답을 여기 수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을 향해서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을 향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오해가 될까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고 그 변명의 과정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알수 없는 것이고 그 변명의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본인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아까 웃기고 있네 위원장을 향해서 본인은 그와 같이 위원장을 모욕하듯이 발언해 놓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총장이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야당 의원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수사해야 할 때 그것들은 수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항들 다 이전 정권에서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위원장을 향해서 참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입장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고 있지만 저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는 지고를 막론하고 똑같이 예? 대해야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말씀 중에서 이제 소위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 또는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하고 그 사이에는 간사에게 이름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그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석에서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폐는 국회법 해설에는 소위 107조와 관련해서 그 이제 의장은 그 내려와서 해야 된다라는 107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으나 실제로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의 위원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석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게 녹화 방송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국회법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우리 정점식 의원님 말씀 10분 수긍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좌석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간사위원 아니 간사님 이게 그리 중요한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 경륜도 있으신 분이 참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지금 겁니까 지금? 아니 중요하건 안 하건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말씀하십시오. 있는데 하십시오. 응, 하십시오. 하십시오. 정점식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 야당 의원들 중에 제가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격노하실 일입니까 이게? 뭘 격노를 해요? 아니 이게 아니 제가 발언이 끝난 뒤에 법사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발언하신 뒤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하십시오, 돼요. 하십시오. 원래 지금 우리 국회법에 다른 의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권 얻지 않으면 발언하지 못한다는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의 지금 18개 상임위 중에서 그래도 법사위는 나름대로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품격을 지켜가면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법사위 와서 한 두 달 반 동안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위원장님의
권위나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과거 이제 다른 동료 의원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건 그 의원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지금 어느 의원님들 간에 서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료 의원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오늘 저는 그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을 나와서 하셨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공정성을 자꾸 의혹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객관적인. 네, 뭐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듣겠습니다. 더 이상 뭐 하실 말씀들 안 계시죠? 뭐.